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지났으니 말이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를 겁니다. 아침부터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뛰어다니고 수업에 봉사 활동에 클럽 활동까지 주말도 없이 지냈을 겁니다. 그 더운 여름에 SAT 준비한다고 피서 한번 제대로 못 가고 학원 에어컨 바람 쐬는 게 다일 것입니다. 에세이 쓴다고 수십 번은 썼다 고쳤다를 반복하고 30분도 안 되는 전화 인터뷰 한다고 떨며 어찌어찌 원서를 접수했겠죠. 연것 같은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이메일이 왔습니다. You've been accepted. 합격이랍니다.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법석입니다. 해피엔딩. 자, 이제 끝인가요? 이제 학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재정 보조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요? 내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건지, 다른 학부모들 수준이 높은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문서가 하나 떡하니 있습니다. 영어가 많이 쓰여서 그런가 싶어갖고 아이한테 설명해 보라고 해도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대충 어찌어찌 살펴보니 얼마를 내란 건 파악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레귤러 지원의 경우에는 합격한 대학의 재정 지원 편지를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유리한 조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재정 지원 편지를 어떻게 읽고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시간엔 만약에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의 재정 보조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학교에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하고 또 내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흥정을 해서 수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inancial Aid Package라고 또 불리는 Financial Aid Award Letter는요, 학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서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즉, 학비를 포함한 1년에 그 대학에 들어가는 예상 총 비용인 Estimated Cost of Attendance와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장학금을 포함한 재정 보조금인 Financial Aid Award 또는 Gift Aid, 그리고 이러한 총 비용에서 재정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내셔야 하는 금액인 Net Cost of Attendance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상 총 비용인 Estimated Cost of Attendance를 살펴보면요. Sample Letter에서 보듯이 처음에 딱 보면 Cost of Attendance 란에 부담스러운 금액이 잔뜩 써 있고요. 최종 예상 금액은 상상 밖으로 큰 금액이 써 있어서 가슴이 철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 자체가 여러분이 내셔야 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청구되는 비용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항목에 얼마를 예상하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 비싸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에 추후에 학생이 다른 저렴한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룸앤볼드가 지나치게 비싸게 나온 경우 다른 여러 친구들과 아파트를 빌려서 공동생활을 해서 절약할 수 있다면 비용 자체가 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재정보조금인 Financial Aid Award, Gift Aid인데요. Grant는 정부 보조로 나오는 Need-Based 지원금이고 Scholarship은 Merit-Based의 장학금으로서 이둘다 모두 갚을 필요가 없는 금액이고요. 그 밑에 있는 loan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work study는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인 cost of attendance에서 두 번째 요소인 financial aid award를 뺀 나머지 금액이 세 번째 요소인 최종적으로 학생이 내야 하는 금액인 net cost of attendance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칼러십 360에 나온 구체적인 샘플 레터를 보면서 이것을 비교해 가며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워싱턴 주에 있는 워트먼 컬리지의 파이낸셜 에이드 레터 샘플인데요. 여기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파이낸셜 에이드의 종류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총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총 비용인 cost of attendance가 나와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FAFSA와 같은 제출하신 재정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된 EFC라 불리는 가정 분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EFC가 부모 분담금과 학생 분담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정 능력이 없겠지만 어쨌든 학생 자신의 학비이니 학생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따로 분류해 놓았습니다만 굳이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분담금이 훨씬 높게 측정되어 있습니다만 학생이 유산 상속 등으로 재산이 있다던가 알바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개인 통장에 돈이 제법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 부모 분담 액수와 비슷하거나 많게 조정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책정된 EFC를 총 비용인 Cost of Attendance에서 뺀 금액이 이 학생이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재정 보조가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가족이 내야 하는 금액은 7,349불로 보이는데요. 그 전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Financial Aid를 살펴보면 A, B, C 항목은 장학금인 Scholarship이고, 그리고 D는 정부 보조인 Grant로 모두 공짜로 지급되는 돈입니다만, E는 론으로 나중에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 정도의 금액은 론을 안 빌리고도 학비 부담을 할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경우에는 론으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 5,500불이 EFC로 바뀌어서 총 12,849불을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샘플은 위스콘신 대학의 재정보조 편지인데요. 같은 재정보조 편지입니다만 앞에 재정보조 편지 워트만 대학교의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것은요. 워트만 컬리지의 경우에 1년 단위로 보여주었지만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은 학기별로 나누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뭐 그거야 1년 토탈의 금액을 보면 되니까 그다지 복잡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워스컨신 재정 편지에는 커스터버 어텐던스 금액을 알려준 후 학교에서 제공되는 파이낸셜 에이드 금액을 보여주고 그 밑으로 그 금액이 차감된 후에 최종적으로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파이낸셜 에이드 금액이 있어서 론 금액을 그랜트 금액과 분리해서 부모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스컨신과 워트만의 재정보조 편지를 세부 항목으로 비교해서 봤을 때, 워스컨신의 Cost of Attendance에는요, 개인 용돈으로 산정된 2,356불이 포함된 반면에, 워트만에는 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Cost of Attendance 금액은요, 학비와 같은 절대적인 금액만이 아니고, 추정치를 산정하는 것이어서 항목에 따라 빼거나 더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부모님들은 학교를 선택하실 때 일반적으로 총학비라고 불리는 Cost of Attendance를 보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 Cost of Attendance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단적인 예로 지금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두 학교의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 위스콘신의 Cost of Attendance는 28,013불로, 웨트만 컬리지의 63,954불에 비해서요, 절반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위스콘신이 훨씬 그 저렴한 학교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생이 내야 하는 비용을 보면요, 15,946불 대 7,349불로 워트먼 컬리지가 오히려 절반 이상 저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론 금액도 워스컨시는 7,422불이고 워트먼 컬리지는 5,500불로 워스컨시이 더 많은 금액, 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있는 학비 관련 정보에 나온 학비와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학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수 있는가를 알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저 우리 집 형편에 저렇게 비싼 학교는 무리다라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저렴하게 생각되었던 학교들보다 더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대학 선택과 여러 학교에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그런 풍족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당면한 급선무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대로 재정보조 편지를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만약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의 재정보조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학교와 어떻게 흥정하며 또는 어필을 할 때 그 어필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요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